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 K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궁금해하는 종목들 챙겨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말에 네이버 카카오 이제 중장기 가능하다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이후에 연말 기준으로 25% 30% 가까이 상승하다가 시장이 최근에 조금 조정 권역이 들어오니까 같이 좀 조정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네이버 카카오 상당히 이제 바닥 탈출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연말에 그렇게 네이버 카카오 중장기 가능하다 라면서 여러분들 관심 가져보시라 그렇게 말씀드렸는지 한번 같이 챙겨보도록 하죠. 먼저 월봉 한번 챙겨보시면 됩니다. 자, 아주 시장 강세 보일 때 초강세를 보이면서 네이버 카카오 2년여 상승했습니다. 그 이후에 1년 반 정도의 조정을 연말까지 보이면서 이제 월봉상의 조정권에서 반등 조짐이 보인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여기에서는 한번 관심 가져볼 필요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던 구간인데요. 자, 여기 엄청난 저항권을 여기 강한 양봉으로 돌파한다면 여기가 이제 뭐로 바뀐다? 그렇습니다. 여기는 지지로 바뀌기 때문에 자, 여기도 보면 지지권이죠. 여기 지지 한번 확인하고 이제 낙폭이 상당하니까 반등 충분히 노려볼 수 있고 중장기는 이런 시점에서 이제 해 들어갈 수 있다. 그때 외국인 수급이 보면요. 기관 외국인 수급이 12월 말 보시면요. 이제 외국인 수급이 플러스 나오는 거 보이시죠? 기관도 슬슬 사들어가고요. 그러면서 연기금까지 사들어온다 이거죠. 자, 그러면 추세가 상승 추세 초입 그리고 수급도 양호. 그러면 이제 매수할 수 있는 것이겠죠. 자, 이렇게 일봉상으로 보면 추세가 하락하는 추세를 아직까지 완전히 다 돌려내지 못했습니다만 자, 여기는 이제 240일 하나 빼고 다 돌려냈고요. 여기 인근에서는 20일, 60일을 돌려냈으니까 중기 이평선까지 돌려냈으니까 이제 슬슬 모아갈 수 있는 그런 권역이다. 중장기 가능한 권역이다. 자, 여러분들께 바라건대 이런 쌍바닥 권역 쉽게 접근하지 마시라. 자, 여기가 쌍바닥이다라고 바닥이다고 들어갔을 때 위에서 잘 챙기지 못하고 먹은 거 다 토해내고 여기 저점을 깰 때 만약에 던지지 못한다면 어디까지 빠지는 겁니까? 여기까지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지지가 확실하게 추세를 확실하게 돌려내기 전까지는 섣부르게 저점이다 라면서 매수하기보다는 이렇게 이중 바닥도 확인하고 이평선 중기 이평선 60일까지 돌려내는 걸 확인하면요 확실하게 여기에서는 지지될 것이다 라는 게 확률상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익 내기가 더 용이하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 잘 노려보시라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자, 아직 못 샀는데 그럼 어떡할까? 자, 이제 다음 주 초반 중반 상당히 중요한 변곡 구간인데요. 미국이 지금 나스닥도 지표 발표 나오면서 상당히 며칠 동안에 급등락하면서 지금 중요한 변곡 구간입니다. 그리고 환율도 단기 급등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환율이 만약에 더 올라간다든지 미국 나스닥이 밑으로 더 쳐져버린다든지 하면 우리나라 시장도 같이 조정 권역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자, 시장이 조금 조정받는다면 같이 밑으로 좀 처질 수밖에 없는데요. 처진다더라도 러프하게 20만원 인근 여기는 쉽게 무너뜨리지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좀 처진다고 한다면 여기 20만원 인근에서 양봉이 시현되는 거 확인하고 매수에 들어가도 별 무리 없다. 자, 만약에 밑으로 좀 크게 처진다면 21만 4천원 여기 가면 조정을 좀 받겠죠.
그때 20만 원권 여기 다시 무너뜨리지 않고 양봉 시현되면 그때 추가 매수, 추가 매수 이런 식으로 하면서 20만 원 이탈을 한다면 비중을 좀 줄여 나가야 되겠습니다만 20만 원만 탄탄히 지켜내는 거 확인된다면 충분히 중장기로 매수에 들어가도 된다. 단기 목표치는 23만 7천 원 여기 직전 고점대가 되겠죠. 자, 이렇게 가도 한 번에 빵빵 치고 가기보다는 또 조금 숨고르기. 시장 상황이 양호하거나 수급이 더 양호해져서 여기를 강하게 뚫으면 뚫을수록 추후 주가는 더 탄력적으로 갈수 있다. 그때 수급이 기관 외국인이 자, 최근에 외국인이 조금 며칠 동안 매도했는데요. 여기 구간처럼 기관 외국인 쌍끌이 하면 강하게 추가 상승할 수 있으니까요. 관심 한번 여전히 유효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섣부른 바닥 예측이 위험하다. 좀 전에 네이버 보여드렸고요. 현대차와 같이 이렇게 여기서 사들어간 우리 호랑이님처럼 여기서 사들어간 분 계신데 저분은 여기가 깨지면 그냥 미련 없이 던지기 때문에 참 이러한 최저점도 잡아낼 수 있었을지 몰라도 이러한 포인트가 베스트 포인트 아니다. 오히려 조금 눌려주면 이제 현대차도 한번 관심 가져볼 필요 있는 권역인데 저 외국인 좀 사들어옵니다. 그죠? 연기금도 사들어와요. 근데 이제 미국의 IRA 관련 그죠?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이런 부분이 조금 이슈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의 전기차 판매가 그렇게 좋은데도 그것이 좀 걸림돌이 아직까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것만 아니었으면 여기 20만 원대 상당히 강하게 갈수 있을 텐데 주가 상황은 가장 탄력 있는 섹터로는 가고 있지 못합니다만 단순한 차트의 상황으로만 봤을 때는 현대차도 이제 추세를 다 돌려낸 상승 초입이니까 관심 한번 가져보고 중장기로 진짜 길게 한번 가져가실 분은 이제 관심 가져도 될 만한 위치까지 왔다. 추세는 돌려내고 외국인 그리고 연기금이 매수에 들어오니까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질문 몇 종목 주셨는데요. HMM 자, 21,350원 지금 매수 포인트 양호합니다. 좀 전에 네이버에 설명했던 구간과 어떻습니까? 그죠? 여기 구간 아닙니까? 본인 매수한 구간이 올라탔고 모든 이평선 240일 하나 제외하고 다 돌려내고 눌려준 이런 시점에 매수해들었으니까요. 21,350원이니까 매수 포인트 베리 굿.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여기를 올라타고 나니까요. 여기가 무슨 역할을 한다? 지시를 하잖아. 여기에서 쉽게 못 넘어가니까 막 이렇게, 그죠? 저항을 엄청 받다가 한번 쳐졌는데 여기를 강하게 뚫으면 뭐로 바뀐다? 그렇습니다. 여기는 지지로 바뀌는 거예요. 본인 매수 단가가 상당히 강력한 지지권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면요. 본인이 손절, 한5% 손절은, 각오하고요. 본인 단가를 훼손시키지 않으면 조금 끌고 가도 된다. 좀 짧게 매매 가능하다면 24,000원권에서 아마 밀릴 가능성 높으니까 여기에서 조금 줄여내고 밀릴 때 여기는 여전히 탄탄하게 추세를 이렇게 우상향하고 간다면 특별한 악재 없으면 이렇게 우상향할 가능성 높으니까 여기서 좀 줄였던 거는 다시 반등할 때 앞에 네이버와 똑같은 전략입니다. 그때 줄였던 거 다시 여기서 재매수. 그리고 여기에서 또 밀리면 또 조금 매도. 또 내려오면 무조건 사는 게 아니라 양봉 나오면 또 매수. 야, 말로는 그렇게 못해? 진짜로 그렇게 하는 모습을 여러분들께 많이 보여드렸고 그렇게 선수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자, 그렇게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외국인 매수세 들어오고 기관도 매수세 최근에 좀 들어왔고 연기금 매수세 수급도 양호 추세 상승 추세 전환 초입 수급 양호 양호합니다. 지지 저항 때만 잘 체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현대해상 현대해상 3만 750원
자, 한 번에 샀는지 아니면 뭐 분할해서 인지 몰라도 일단 지금 현재 추세는 양호합니다. 하락하던 추세 상승 전환됐고요. 자, 그러나 시장 상황이 좀 흔들흔들 하니까 강하게 돌파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여기가 추세가 무너지려고 했는데 강하게 안 밀리고 대번에 들어올린다는 것은 추가 상승도 한번 기대해 볼수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이것은 만약에 분할 매수를 했다 하면 여기 밑에서 만약에 매수를 해 들어갔다면요. 매수 포인트가 좀 빨랐던 겁니다. 자, 여기 위에 여기 정도 분할해서 지금 매수 단가를 맞췄다면 그것은 어느 정도 용인할 만 하나. 만약에 여기 밑에 아직까지 완전하게 추세를 돌려내지 못한 시점에 매수를 해 들어갔다면 조금 빠르다. 이렇게 돌파하고 눌려주는 이런 시점이 매수 포인트다. 이렇게 돌려내고 눌려주는 이런 시점이 전일과 같은 이런 시점이 다 매수 포인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비교적 매수 포인트가 다 좋아요. 양호합니다. 자, 수급을 한번 보면요. 수급. 외국인이 좀 매수를 해 들어오다가 최근에 조금 던지고, 기관은 매도하다가 최근에 조금 사 들어오고, 연기금은 매도하고 있는 상황. 자, 그러니까 수급은 뭐 일방 매도로 나오고 있지 않으니까, 외국인이 어느 정도 좀 잡아주고 있으니까, 그나마 상승 전환 시도가 자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추후 전략은요. 여기 밑으로 31,000원 밑으로 깨고 내려가면 추세 강하게 반등하기가 힘들어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단기적으로 보면요. 박스권입니다. 박스권. 여기. 그죠? 박스권. 이런 게 눈에 팍팍 빨리빨리 들어와야 돼요. 그죠? 여기 줄 그어놓은 부위가 강력한 지지 저항권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32,000원권을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느냐? 강하게 돌파를 해야만 33,900원, 34,000원권까지 갈수 있고요. 여기 아마 초강력 저항이기 때문에 단기간 여기 강하게 넘어가기 힘들 겁니다. 초강력 저항. 만약에 여기를 쳐질 때 3만원대를 무너뜨리면 2만 9천원 인근까지도 밀릴 수 있는 상황이니까 3만원대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럼 밑으로 쳐지게 된다면, 좀 줄여야 되겠다라고 보고 계셔야 될것 같고요. 3만원이 딱 깨진 순간 많이 줄이시고요. 그렇지 않고 32,000원권 돌파한다면 여기 위에 상단 34,000원권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다. 그러나 좀 단기 박스권 경향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뭐 단가는 적당한 상황이네요. 자, 내일 중요하겠죠. 쉽게 일방적으로 무너지지는 않을 것 같다. 적당하게 수익 내고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기회는 줄것 같다.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나노 신소재. 와우. 나노 신소재. 128,300원. 128,300원이요? 너무 높게 샀는데요? 이거 본인 단가 맞아요? 동명님. 128,300원이 본인 단가 맞아요? 좀 전에 올렸던 단가들이 다 본인 단가 맞아요? 맞다, 빨리 남겨줘요. 그래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대전제 위배됩니다. 이건 칭찬 못해요. 이거는 위험천만이에요. 물론 최근에 뭐 2차전지 배터리 관련 이런 쪽이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격이 너무 크잖아요. 지금 꼭대기 중에 꼭대기 종가에 단가가 지금 종가잖아요. 그죠? 이거는 이렇게 추가로 더갈 확률보다는 음봉 떨어지면요. 음봉 떨어지면 매도입니다. 매도. 매도를 고려해야 될 시점에 7번, 8번 먹었다 하더라도 이런 것은 매수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일 조정받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이런 포인트에서 매수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지금 뭐 연속으로 얼마가 올랐습니까? 이런 게 만약에 조정을 받기 시작하면 7% 8% 깨지는 건 일도 아니거든요. 아, 그때 안 던지면 2, 3일 동안에 15% 빠지는 건 일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 타이밍을 고려해야 될 시점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매수 포인트 욕심이다. 이렇게 만약에 음봉으로 밀린다면요. 비중 축소 반드시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것은 더 이상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잘 홀딩하다가 여차하면서 5일선이 무너지는 음봉이 나오면요. 던질 준비를 해야 되는 시점인데 어저께 샀는지 아니면 뭐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너무 뇌동매매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올려드렸던 쇼츠 영상에 보면요. 닥터K의 필살기 원고를 여러분들께 펴놓고 쇼츠를 찍었는데요. 여기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잘 안 보이는지 몰라도요. 팁 1. 자, 매수 포인트 말씀드리는데 우량한 종목을 우상향 정배를 초입에 사라. 이런 포인트가 포인트다. 이렇게 강하게 오르고 난 이후에 팁 3. 5일선 이탈하는 깨지는 음봉신은 매도다. 그렇게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죠. 닥터K는 이렇게 기법화해서 기준을 세워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일이라도 음봉이 딱 떨어지면 매도 시그널이 나올 매도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시점인데 매수를 했으니까 이거는 뇌동매매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밀린다면요. 좀 길게 한번 놓아봅시다. 이거는 조정받는다면 밀릴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자, 여러가지 잣대를 대봐도요. 이거는 목표치도 넘어섰거든요. 슈팅이죠. 자, 목표치까지 한번 또 한번 알아보죠. 이거는 자 지지저항과 목표치까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강력한 저항대를 돌파하고 나니 자 여기도 지지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지지하죠. 그죠? 지지. 자 여기 지지권에서 초강력 상승을 해버렸습니다. 여기 연말 구간에 여기 연말이잖아요. 12월 29일 그죠? 이날 방송에서 그랬습니다. 여기 초강력 지지권이다. 여기만 잘 지지해내면 별 문제 없을 것이다. 나노신소재, 코스모신소재 이런 종목들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와, 여기는 안 깨지잖아요. 그죠? 여기 초강력 지지권이다.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자, 그 근거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한 부분들 보시면 돌파된 권역은 지지권이니까 그런 말씀 드렸고 자 목표치를 한번 챙겨보면 두 가지로 목표치 볼 수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여기 박스권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76,000원과 끝다리 뗍니다. 98,000원 그러면 22,000원 정도 추가 상승할 수 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거든요.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면요. 그럼 여기에서 22,000원 더하면 12만원이죠. 12만원 여기가 목표치인데 이만큼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통 목표치를 산정하는데 그것도 오버슈팅 했다 이거죠. 10% 더. 자 그러면 또 여기에서도 반등을 했잖아요. 그럼 여기 폭만큼 맥시멈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본다면 66,000원에서 98,000원 32,000원 더 상승했죠. 요거는 그러면 여기서 32,000원 더 하죠. 그럼 만원 더 올라가죠. 그럼 13만원이죠. 그렇게 계산하니까 136,000원에서 흔들흔들한 이유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십니까? 목표치 달성 이후에
윗골이 달고 흔들리기 시작하면 매도 포인트 잡아라. 그게 T4, T5에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매도 포인트 잡는 부분. 5일선 이탈 시 음봉 이탈 시 매도. 그 다음 목표치 달성 이후에 음봉으로 밀릴 때 저항권에서 매도. 그렇죠? 그래서 목표치를 충분히 달성한 이후에 이제 조정권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조정이 임박했습니다. 만약에 처지면요. 일단 7번, 8번 먹었다 했으니까 과감하게 좀 줄이고요. 이평선이 이격을 좁히러 와야 됩니다. 20일이 좀 좁혀지는 11만원권 정도로 조정을 좀 받고 내려오면 그때 줄였던 거 다시 매수해서 적절히 단가 조절을 해서 잘 탈출하시기를 바랍니다. 외국인 매수해주고 있는데 기관이 던져 연기금이 최근에 많이 던집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보 마그네틱 네이처 홀딩스 대보는 65,500원 자, 대봉 마그네틱 65,500원. 자, 지금 뭐 여기에서 사진 않았을 테고 이런 데서 사지 않았을 테고 최근에 산 것 같은데 맥락을 말씀드리면 좀 빠르다. 최적의 포인트는 이런 포인트다. 이런 포인트, 최근에 최적의 포인트는 이런 데도 뭐 쌍바닥인데 근데 여기 20일, 60일 이렇게 자꾸 무너지면 좋지 않은 거거든요. 이것은 다행히 올라와서 그렇지 또 무너지죠. 그죠? 여기 60일 권역인 여기 권역이 상당히 저항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7만원대. 그렇다면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7만원대를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느냐 중요합니다. 여기를 강하게 돌파를 해야 75,000권까지도 노려보면서 다시 상승 전환에 대한 부분 기대해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여기를 툭 하고 깨죠. 그러면 손절 잘 하니까 비중 반드시 줄이고요. 추세 강하게 상승했다가 그대로 스트레이트로 반납을 해버리는 이런 부분은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이렇게 반등을 해냈으면 다시 추세 상승 전환으로 계속 가야 되는데 또 힘없이 이렇게 자꾸 처진다는 것은 지금 단기 저항을 좀 받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지지장 자 급선무는 7만원대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느냐 그거 체크하시면서 강하게 돌파할 때 75,000원을 목표치로 가져가면 된다. 만약에 여기 단기 저점 여기를 깨고 내려가면 비중 축소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급도 한번 챙겨보면요. 외국인이 최근에 조금 매도 기관이 매수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네이처 홀딩스 뭐 네이처 해야 되나? 29,400원. 그러니까 호랑이님은 자꾸 빠르다니까. 물론 사람마다 좋아하는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에 뭐 본인이 생각하는 포인트는 포인트가 왔다 생각할지 몰라도 제 기준에서는 포인트가 빨라요. 그러니까 지금도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올라타야 여기가 매수 포인트인데 여기 앞에 지지 받는다고 자꾸 사잖아요. 별로 안 좋은 거라니까요. 이 처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올라가면 여기 31,000원대 초강력 저항이고요. 이렇게 강하게 올라갔던 게 그대로 자꾸 무너지죠. 별로 안 좋은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또 강하게 올라탔으면 이 추세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대로 자꾸 꼬꾸라지죠. 이거는 매도가 강하게 자꾸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29,000원대입니까? 여기를 저점을 무너뜨리면 반드시 비중 축소하시길 권유드리고요. 여기 31,000원 상당히 강한 저항대 예측되고 그 길을 강하게 돌파해야만 32,000원 노려볼 수 있다. 32,000원 목표치 잡고 가되 31,000원대에서 강하게 밀리거나 밑으로 저점을 이탈한다고 보여지면 비중 축소하시길 권유드립니다. 포인트가 빠르다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포인트에서 양봉 나올 때 매수 포인트다. 이것도 올라탄 확인하고 눌려주는 가격을 더 주더라도 추세 전환된 걸 확인하고 난 이후에 사는 것이 베스트 포인트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데서 산거 잘했다. 딱히는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를 포인트다 하잖아요. 그러면 와,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산다 말이야? 추세를 돌려내고 나면 더 먹을 게 있다니까요. 그럼 와, 여기서 샀으면 더 많이 먹지 않느냐? 그것은 지나간 다음에 이야기고, 여기를 아까 봤다시피 네이버라든지 저점을 몇번 이탈하던가요? 쌍바닥이다 봤던 저점을 세번 이상 이탈하고 난 다음에 네 번째야 반등하더라 아닙니까? 그럼 여기가 저점인 듯 하다가 손절 못하면 깨질 때는 지하실을 파고 내려가기 때문에 섣부르게 저점 매수다. 그렇게 저점 형성됐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추세를 상승 전환한 이후에 추가 상승분을 눌림목 구간에서 취하시라. 그러니까 동일하잖아요. 그죠? 저항권이 임박해 있는데 들이대니까 딱 빠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잘 참고를 해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거 닥터K가 실전 경험을 아주 많이 해본 결과 공개가 다 있고, 그죠? 그 결과, 몸소 체득해본 결과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참고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종목 상담 같이 한번 해봤고요. 자, 일단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조금 더 이어나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모든 알림 설정해 놓으시고요. 추천 영상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